새 감독이 왔을 때의 기대감, 그 감독에 거는 사람들의 기대 심리가 상당히 큰 부분에서 시작하는 감독이 대부분인데, 이런 상황에서 시작하는 감독은 솔직히 처음이어서 이게 어떤 결과를 맞을지는 솔직히 아무도 모르고, 더군다나 프로스포츠 이런 데서는 결과가 상당히 중요합니다. 그 결과가 그 과정을 이기는 때가 너무나 많았다는 것을 저 역시도 잘 알고 있고, 하지만 이번 사안이 너무 커서 지금 회장부터 알지도 체제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? 지금은 어떤 체계 자체가 완전히 무너졌지 않나, 결국 우리가 그 체계를 바로 세우고 앞으로 나아갈 거라는 기대는 5개월 전에가 마지막이 아니었나, 그 상황에서 협회가 전력 강화 예외를 만들고 거기에서 제대로 된 선임을 한다라는 행정 절차를 밟는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뭔가 그래도 변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팬들에게 많이 심어줬던 것 같아요. 가장 큰 생각은 미안하죠. 선배로서 조금이나 좋은 환경에서 후배들이 그 실력을 뽐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어야 되는데, 축구를 했던 사람이라고 해서 그런 일을 맡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, 그리고 어느 정도 영향력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좋은 영향력을 보여줬다면 뭐 일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갖고 있고, 어떻게 보면 한국 축구 역사에서 가장 좋은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 시기에 뭐 그것을 뒷받침할 수 없는 이 상황이 뭐 저희 축구 선수, 뭐 축구인들 뿐만이 아니라 팬들 역시도 그 부분이 가장 아쉽다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.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팬들에게도 충격이지만 협회 자체 안에서도 상당히 이건 큰 충격이지 않을까. 결과적으로 체계를 변화한다라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고, 결국 모든 것을 새로 다시 하나부터 쌓아나가 하는 상황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. 뭐 그거는 진짜 내부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부분들인데, 그 부분이 가장 아쉽지 않나. 아, 기간이 뭐 짧았던 것도 아니고, 지금 한국 축구 역사상 이렇게 많은 외국인 감독들이 한국 대표팀 감독을 원한 적이 있었나 라는 걸 봤을 때 뭐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는 결과를 받아들였다고 생각을 하죠. 결국적으로는 진실이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진실을 알아야지만 해결책을 가질 수가 있고, 이미 대한축구협회의 신뢰는 떨어졌고 그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아마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, 결국 그 시작을 일어나기 위해서는 진실을 좀 말하고 사실대로 말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. 뭐 어쨌든 절차대로 밟아서 감독을 선임해야겠다라는 약속 자체가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 당장 사실을 말해도 그 사실을 받아들일 사람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하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은 앞으로라도 조금은 사실에 입각해서 일을 진행하고, 그런 결과, 뭐 사실에 입각한다고 결과가 모든 것이 좋을 수는 뭐 당연히 없겠죠. 뭐 모든 일이라는 게 그렇듯이. 하지만 적어도 그 과정 속에서 투명한 것을 사람들이 지켜보고 그것이 이루어지고 나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좀 앞으로는 쌓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